안녕하세요, PJ 희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글로벌 폰 유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글로벌 폰 유학은 직접 중국 현지인에게 1대1로 저희가 중국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곳을, 글로벌 폰 유학은 정말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플랫폼만으로도 중국의 하얼빈 출신의 강사분을 직접 온라인 매칭을 통하여 1대1로 연결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나가서 배우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강의를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랍죠? 또한 핸드폰이 없어도,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PC 컴퓨터를 통하여 1대1로 연결하여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 근무하는 강사진 분들은 놀랍게도 120명 이상으로 1대1 회화 실습은 물론 현지의 상황이나 문화 등을 정말 많이 공유하여 저희 한국에서도 중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단순히 또 강의만 듣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직접 현지인 선생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회화 실력을 더욱더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놀랍죠? 여러분들 그러면 또 저 휘온이가 굉장히 호기심 많은 제가 어떻게 진행되나 제가 직접 강사분을 매칭하여 체험을 해봐야겠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수업하면 이동! 안녕하세요, 저는 BG 휘온이고요. 3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선생님 안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중국어 어느 정도? 아, 중국어 정도는 그냥 솔직히 하오하오 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아, 창피하네요. 갑자기 한국어로 네. 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어요, 이 정도. 그냥 머리가 암울하죠 갑자기. 아무도 네. 몰라서. 그럼 이번 수업은 우리 인사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아, 네, 인사말이요. 알겠습니다. 네. 니하오 아닌가요? 니하오. 친구를 만날 때는 니하오. 만약에 위 사람 닌하오. 선생님한테 어떻게 불러주세요? 닌하오 아니면 니하오예요? 저 30살인데. 러시 닌하오. 아, 라오시. 라오. 만약에 휘온 씨보다 더 지위가 좀 높은 네. 분들께 사장님, 서장 닌하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서장님 닌하오. 이거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순간. 아, 네. 서장. 어우, 이거 발음이 좀 빡세네요. 네. 이게 근데 중국어도 그 사투리가 있다고 하던데 사투리가 있어요? 중국어도? 네, 있어요. 지역마다. 그 선생님이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표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러면 그 수도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您在哪里生活? 어디에서 在哪里? 어디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국 동부 쪽에 있는데 도시에서. 아, 어디요? 저 도시 거의 다 알거든요. 黑龙江省. 아, 만리장성. 아니요, 아니요. 중국 동부 쪽에 있는 지하얼. 아, 하얼빈. 어, 네. 하얼빈 지금 춥다고 하던데 그 추운 나라 맞나요? 네, 엄청 추워요, 지금. 춥다는 그러면 중국어 어떻게 돼요? 冷. 네.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어, 재밌네요. 물을 마시다는? 喝水. 水不是水是水. 水舌头飘水. 어? 방금 된 것 같은데? 오, 네. 혼란스러운 건 아니죠? 저 때문에. 제가 인터넷 방송, 한국의 코리아 인터넷 방송 프로페셔널 유명한 DJ, 저는 개인 방송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국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중국어를 엄청 많이 쓰셔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막 제가 좀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 단어 중에서 어려웠던 말이 이치팔로마. 네. 약간 이게 진짜 인터넷계에서 너무 많아요. 이 뜻이 맞는 건가 진짜로 궁금하기도 하고. 이치팔로마. 그러니까 어떤 뜻인 거예요? 그게 도대체? 식사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약간 좀 이게 욕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약간 기초 같은 그런 거요. 좀 알고 싶기도 해요. 기초에서 한다면 좀 이제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된다 하는 단어나 이런 문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알고 싶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我是韩国人. 알죠? 네. 我是韩国人. 발음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돼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중국에 제가 가서 갑자기 중국인 분에게 What's your Hangul run? 막 이러면 알아듣긴 하죠. 네. 우리 선생님 근데 그냥 성함을 안 물어봤어요. 안미. 아, 아까 말씀 주셨구나. 네, 중국어로는 네 얀웨이. 얀웨이. 발음이 좋으시네요. 한국말로 네. 구라라고 있어요. 웨이. 구라치지 마.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네. 진짜 대면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뭐 요즘 기술이 또 좋아졌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중국 현지이잖아요. 현지고 저는 한국 현지고 이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듣는 것도만이 아니고 현지에서 직접 화면이 보이고 저도 한국에서 화면이 보이고 너무 좋은 장점 중에 하나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해 한국에선 I love you. 보통 이제 이게 프리토킹이잖아요. 프리토킹은 이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读一下吧. 네, 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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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약간 이제 쟁도이샹 망방스니까 망땡 엔나라넨 왕상 희원 씨 읽어보세요. 희원 씨, 请读一下. 请读一下. 어우 좋네요.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좀 쓸 것 같은데요. 특히 수업 시간에. 네, 이거 좀 써봐야겠어요. 혹시 영어 혹시 잘하세요? 저 혹시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이에요. 저가 30살이거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런 것도 막 높임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요? 你多大了? 어떤 뜻이에요? 你... 몇 살이에요? 높임말은 您的年龄. 您多少岁了? 좀 높임말은 좀 약간 맞네요. 문장이 더. 아, 높임말 안 쓰고 싶네요. 그러면. 您的 몇 살이에요? 你多大? 또 아 이게 또 낫잖아요. 진작 이렇게 할 거 그러면 어르신 보고 您多大? 그래도 이해는 하죠. 안 돼요. 선생님 맞아요. 안 돼요. 이걸 지키겠습니다. 쭈아쭈 어렵다. 워치요 상하이. 좋아졌어요 발음이. 아. 배우는 것에서 좀 소질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아니다. 에이. 네. 에이. 거짓말. 네. 이거는 거짓말. 한국말로 좀 구리다 발음이.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구리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 네, 그래요? 이런 따에비야 대표. 따에비야. 비야. 죄송합니다. 코로나 좀 풍겼네요. 네, 마스크 써야 되는 바에 코로나가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마이크를 통해서 전염이 된대요. 노력 씨 잘하세요? 아, 네. 점점 좋아졌어요. 네. 발음이.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궁금한 것도 또 현지에서 직접 알려주시고 발음 교정은 네. 물론이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정확히 발음을 했는데 찔러서 진짜 포인트를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유익하게 진짜 발음 교정 잘 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실용하면서 배우니까 조금 중국인이 들었을 때는 완전 좋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변화가 분명히 저도 생겼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인스타그램도 중국에선 안 되죠? VPN 있으면 볼 수 있어요. VPN 네,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 있네. 네. 있잖아요. 네. 네, 수업이 다 거의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이제 한 1, 2분 남았나요? 어떻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짜이지엔. 짜이지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트 네. 같은 거 딱 하면 딱 좋은데 네. 썸네일. 네? 이렇게? 아, 네. 하트 다 빨리 좀. 아, 빠빠이. 네. 네. 바이바이. 네이버 등 통합 검색창에 글로벌 폰 유학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정말 간단한 가입만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상품만 선정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의 기본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프리토크로 기초를 배워봤고요. 어플 단 두 개만 필요합니다. 푸다오바라는 공부하는 어플 그리고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앱 부부미팅.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정말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제 가격도 그 어디보다 훨씬 저렴한 걸 볼 수 있고 체험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10분 체험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10분 체험이 단 200원, 200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중국어를 이렇게 알아가도 전혀 나쁠 것 같지 않은 생각은 저뿐인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마지막으로 글로벌 유학에서는 정말 화려한 서비스를 또 챙겨주네요. 수업이 끝나면 강사분이 직접 부족한 부분과 제가 잘했던 거 피드백을 강사분이 직접 적어주신다고 해요. 이 정도면 글로벌 폰 유학 정말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도 중국어 강의 신청하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또한 영상 소개에 제가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천천히 등록할 수 있게 보기 형식의 영상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글로벌 폰 유학 흥해합니다. 글로벌 폰 유학 흥해라. 그리고 나 BJ 휴원 나도 좀 제발 흥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